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의 올해 네 번째 행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허신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정부와 학계 관계자, 스타트업 관계자 등 내빈 및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디지털 컨텐츠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온라인 토론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과기부, 그리고 방통위, 그리고 기자님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실 ICT 정책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스타트업 권익보호에도 앞장서 계시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그리고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게 된 것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인앱 결제 문제가 지난 7월에 저희가 막 대두된 이후에 제가 국정 질의도 하고 그 뒤에도 토론회도 많이 참석하고 많이 의견을 듣고 다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업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들도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오늘 까지도 열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토론회가 제가 지금까지 뭐 공동 주최하거나 참석한 토론회 중에 좀 가장 그 정부 관계자분도 계시고 예, 교수님들도 계시고 업계에서도 이렇게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같이 참석해 주시고 사실 기자님들도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신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오늘 특히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많은 토론회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인앱 결제 강제하고 30% 수수료가 왜 뭐 10%가 아니라 30%냐 이런 정도 이런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구글이 이 지금 이 앱마켓 시장에 정착하게 된 후발주자로서 정착하게 된 계기 자체가 개방형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게 개방형으로 이렇게 7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얻었음에도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시장의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앞으로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30%까지는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지침을 세우는 게 얼마나 우리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콘텐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그걸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불공정한 경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국회도 나서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이론적 뒷받침이 돼주실 교수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변호사분들 법조계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방위 위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든 책임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주제로 두 분의 발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발표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윤혁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전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윤혁이고요. 전 미디어학부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좀 자료가 많은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 인압결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조사 배경, 연구 배경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인압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들, 콘텐츠 사업자들의 시각, 그다음에 사용자의 시각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이 그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 30%, 그전에 이제 게임에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디지털 컨텐츠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웹툰을 100원 내고 미리 보기를 한다면은 그중에 30원은 구글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가 뭐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사업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도 역시 관심을 갖고 이제 방안을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간단하게 인앱결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모바일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돈을 쓰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유료 앱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료 앱을 다운을 받고 껌껌이 이제 결제를 하는 그게 인앱결제죠. 그래서 인앱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그 수익 모델로 따지면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하는데 FREE요, 그죠? 그래서 공짜로 다운받지만은 제대로 즐기려면 돈을 내야 하는 그런 모형이고요. 그런 수익 모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쪽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모델과 함께 이 옆에 이제 잘안 보이는데 이제 자료 보시면은 이제 인앱결제 쪽에 그 수익이 대단히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앱마켓 전체 규모를 보면은 사실 구글이 이제 도미넌트하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장착한 폰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앱마켓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요. 이제 플랫폼을 짚어야 되는데 플랫폼은 다면 시장 구조로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요거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그 시장 독점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들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요 장표는 이제 구글 앱 결제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똑같은 앱인데 애플 OS에서는 더 비싸요. 그 이유가 이미 애플은 30%를 적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구글이 이번에 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익이죠. 30%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을 하면서 애플과 같이 수익을 얻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결국에는 이 소비자 가격을 보면은 이 정책이 소비자의 가격까지 영향을 끼치고 반영이 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뭐 앱마켓 수수료 분쟁은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고요. 특히 이제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애플에서 이제 파이는 그죠? 다운로드 못 받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이고요. 그죠?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7월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8월에 이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단히 그 엘리멘터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좀한달 만에 한 연구라서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연구고요. 사업자들 60곳을 타진을 했는데 많이 이제 거부를 하셨어요. 예.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알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12곳 담당자들 분하고 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를 범주화해서 19개 토픽을 잡았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인지 지도를 그렸습니다. 요거 이제 사회표상 이론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론과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19개, 그러니까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들의 생각을 19개 그 토픽으로 범주화 시켰어요. 그래서 토픽 1은 이제 혁신 저해. 근데 사실 여기 토픽 1부터 쭉뭐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랜덤하게 번호를 붙인 거고 중요도 수는 좀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저해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이 불가하다, 뭐 시도가 불가하다. 그래서 혁신을 저해한다라는 어떤 토픽이 있었고요. 뭐 사업자 수익 타격도 얘기를 하셨고 소비자 후생 감소도 말씀을 하셨고요. 요건 이제 이따
인지 지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어 페리퍼리 분석 그 핵심 주변부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핵심 내용들인 핵심 요소들인지를 발라냈는데요. 이제 여섯 개가 나오죠. 그래서 비싼 수수료가 코아니스 보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이 궁극적으로 이제 비싼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자 수익 타격, 구글 독점, 정부 지원 필요, 소비자 후생 감소, 결제 수단 강제. 요 강제는 이제 약간 강제성이 있다. 정책을 강제한다. 뭐 요런 의미예요. 요게 이제 그 맥시멈 트리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배상 이론의 하나의 연구 방법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인지 맵을 그렸습니다. 요 인지 맵이 결국에는 그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인식인 거죠. 이걸 하나하나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계된 부분들이 핵심 요소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음영이 없는 부분이 이제 주변부 요소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수수료. 그래서 이 정책의 핵심 인식은 비싼 수수료다. 그래서 뭐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자의 수익이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러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구글의 독점적 권리, 독점적 지위, 예. 구글 독점이라는 T10이 나오죠. 구글 독점. 예.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글 독점적 지위가 결국에는 사업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대단히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집단별로 그러니까 사업자 단체에서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은 게 또 사업자별로 또 구글하고 다른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지원, 네,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의 수익 타격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의 후생 감소,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핵심 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핵심 요인을 좀 살펴보고 이제 핵심과 주변부 요인을 좀 살펴보면요. 예. 이런 구글 독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공동 대응이 불가라고 했지만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면적인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필요는 하지만은 규제 실효성 그간의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인식이 있고 그게 또 한편으로 무기력이라는 또 감정까지 표현을 하셨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산업을 교란한다는 의미에서 전체 생태계를 조금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의견을 내셨고요. 예. 다음에 이제 소비자 후생 감소 쪽에 보시면은 우회 결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결제라든가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글이나 애플이 사실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조치다라는 말이 나오고 결국엔 역차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사업자와 구해 사업 글로벌 사업자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역차별이라는 그런 개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쪽 좀 소개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글로벌 사업자가 패권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구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생태계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플레이어가 모든 어떤 생태계를 전반적인 생태계를 지배하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글이 대단히 또 도미넌트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책임이 있을 텐데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건으로 해서 구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사업자, 국내 진출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IT 사업자가 와서 비즈니스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 IT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 계기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예, 사용자로 넘어가서 한번 사용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소규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문 조사를 했어요. 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뭐 7명이 했지만은 뭐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가장 큰 어떤 발견은 사용자 잘 모른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30% 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모르셨고 그다음에 웹에서 결제를 하면 똑같은 앱인데 그죠? 웹에서 결제를 하면 좀 더 싸다는 거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을 잘 모르시는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부가적으로 이제 보면은 대안이 없다, 무기력 비슷한 어떤 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한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경각심 한계 요건 이제 구글이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정부에 대한 의구심은 요거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실효성 문제 예 요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조사 한 500여 명을 설문 조사를 했고요. 예. 구글 플레이가 조금 보시면은 이제 그 응답자 중에 67.9%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죠? 저희 지금 점유율하고 그죠? 네. 그래서 한 달 평균 모바일 앱이 2만 830원이에요. 한 달.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인앱 결제 부분들이 대단히 큽니다. 포션이 되게 크고요. 이 부분 아까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들의 이러한 인앱 결제라든가 뭐 수수료 문제, 가격 책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결과들이 대단히 그 단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물어볼 수 없었던 뭐 제한점이 좀 있었고요. 결제를 하는 구매를 인앱 결제 구매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이제 양질의 콘텐츠, 뭐 필요한 아이템 구매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이 주제와 별도로 이제 양질의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구매 이유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료 콘텐츠와 무료 콘텐츠의 어떤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유료 콘텐츠 시장이 점점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구글이 이런 정책을 강제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모바일 앱은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제일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음원이라든가 동영상, 웹툰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그런 앱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콘텐츠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단히 그 단순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10%를 이제 첫 번째 답으로 했으니까 예, 10% 쪽에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예,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인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앱을 삭제한다라든가 다른 앱을 탐색을 한다라든가 다른 할인 플랫폼을 탐색한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고 싶어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앞부분에서 이제 포커스 그룹에서 보셨다시피 뭐 대안이 있겠냐라는 뭐 의견도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또 한편 또 대안을 찾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사용자들이 사실 이 인앱 결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문에 나온 내용 요걸 이제 만약에 읽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30%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문 기사 읽었죠. 읽고 웬만하면 대단히 지금 뉴트럴한 중립적인 기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체로 대부분 좀 약간 구글의 네거티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바이어스는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보시다시피 40배. 그러니까, 과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0배에 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의 정책 변경, 이번 그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은 공정하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이제 한 응답이 뭐 공정하다라고 한 응답이 6.7배 꽤 높았고요. 사업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 4.7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우세는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낮죠. 아무래도 이제 제 3자 관점에서 사업자와 구글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인앱 결제 정책으로 볼 때 향후 국내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것 같다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6.9배 그럴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향후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부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8.7배예요. 그래서 앞에 40배, 30% 과하다라는 의견 외에 이게 얘가 제일 높아요. 말하자면 이제 이번 정책 변경이 사용자한테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8.7배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4.9배. 조금 낮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낮은데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 관점에서 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왔는데요. 이제 소비자 쪽 연결 그 연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소비자의 수수료 및 요금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앱 결제, 웹 결제에 대한 어떤 인식도 사실은 부족했고 또 양면의 감정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되면은 뭔가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데 그게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또 정부에 대해서 뭔가 나서기를 바래주고 있지만은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예.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은 소비자 후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아까 보셨다시피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단히 높았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일단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가격 인상 여기까지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대안에 대한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 대응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 생태계를 나타내는 CPND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미디어 생태계를 나타내죠. 그죠? 뭐 서플라이 체인하고 미디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글은 사실 플랫폼 사업자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가 비대해지면은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를 생태계의 어떤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뭐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생태계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 이제 경쟁이 정말 위에 이제 5만 원짜리 지폐 그림이고 애플과 구글이 이제 싸우고 있죠. 그래서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서 둘이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뭐 구글이 조금 이제 압도적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허전한 경쟁 같은 게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빠져 있는 약간의 이상한 상황이 오지 않나. 그래서 경쟁이지만은 또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의 종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디지털 영토인데요. IT 사업자들을 이제 세계 지도화 시켜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한국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저희 뭐 독도도 그렇고 사실 영토 문제 대단히 중요한데 디지털 영토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이 미칠 경제적 영향 분석 및 추정, 게임 산업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 벤처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태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태희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이태희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 이제 주제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제 관점은 우리가 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공정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법학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팩트라고 하면은 우습지만 정확한 현황이 무엇이냐, 즉 인앱 결제 수수료 시장 규모가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산컨대 얼마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인앱 결제 수수료 시장 규모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모바일 앱 업체한테 미치는 영향은 바이러스 옮을까 봐 얼마인가를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괜찮겠고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구글의 요거죠. 구글의 그 매출 규모,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기관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론이 다 달라요. 여기서부터 세 개 기관은 어떻게 이 시장 규모를 집계를 하느냐 하면은 유통업자가 리포트하는 그런 매출 실적을 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리포팅이 안 된 것은 집계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속 예상 실체적인 그 시장이 과속 예상될 가능성이 있는 수치고요. 맨 위에 것은 게임 업체들이 실제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저와 유사하게 하는데 요 첫 번째 기관 그 콘텐츠 진흥원의 방법은 제가 보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매출까지 집계를 했을 때는 이 시장 규모를 과대 계상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실제로 모바일 게임 사업자, 유통업자가 아닌 모바일 게임 사업자들의 그 공시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제 규모를 한번 추산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연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IGA Works 모바일 인덱스에서 이것도 일종의 그 집계 기관인데. 요 2019년에 그 퍼블리셔별 모바일 게임 매출 점유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역시 리포팅 된 것을 가지고 집계를 하지만 그것이 기업 과속 예상됐다 하더라도 기업 간 차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서 발표하는 시장 점유율 자체는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분석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19년의 경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으로 한 630여 개의 모바일 게임 디벨로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14개 정도 회사들이 매출의 한 60%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한 3, 4개 정도가 한 40%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디벨로퍼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여기 속해 있는 600여 개나 700여 개의 디벨로퍼들이 여기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 제대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1, 2의 NC소프트나 넥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발점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비용 구조가 그것이 구현되지 않을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탐색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연구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시장 규모를 예측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 시장 점유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다. 그러면 NC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을 분모로 잡고, 실제로 NC소프트가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NC소프트가 공시한 모바일 게임의 국내 매출 수치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다면 거기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전체 시장 규모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간단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업체마다 그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도 공시한 데도 있고 공시하지 않은 데도 있고 간접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제가 그럼 기업들을 그냥 무작위로 추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게임 모바일 게임 업체 게임을 만드는 상장 기업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장 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업 중에 이런 기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직접 공시나 주석 공시를 통해서
그 숫자를 추정해 낼 수 있는 경우만 제가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를 보시면은 자, 실제로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수료를 기업체 퍼블리셔들이 30%씩 낸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30%를 내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자료에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NC 소프트가 컨퍼런스 콜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한 데이터에 여기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유통수수료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유통수수료. 유통수수료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유통수수료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이 유통수수료를 제가 그래서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 게임 수수료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컨퍼런스 콜에 NC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매출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기 전체 모바일 게임의 매출 추이만 기록하지 이게 국내 매출이냐 국외 매출이냐를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은 국내 매출이 얼마고 그 국내 매출에서 수수료가 얼마가 나가느냐가 관심사인데 그것을 추정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찾았느냐 하면 NC소프트의 그 실적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 모바일 게임의 그 모바일 게임의 실적 자료에도 모바일 게임 실적 자료가 나오는데 요거는 감사를 받기 전에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수치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요 숫자들이 모바일 게임 매출이 나오고 요거는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모바일 게임이고요. 요 수수료 아까 수수료도 마찬가지 수수료도 국내와 국외 공이 지불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규모는 예측되지 않지만 요거 두 개를 요 유통 수수료를 전체 매출로 모바일 게임 매출로 나누니까 이 아주 재밌게도 거의 30%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IR 공시 담당자가 얘기한 것처럼 NC 소프트의 경우 모바일 게임 매출 중 30%가 정확하게 인앱 수수료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여기다 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사는 과연 NC 소프트의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이 얼마냐 이걸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체 시장 규모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제가 찾은 게 이제 주석 사항입니다. 사업 보고서의 이제 주석 사항인데 사업 보고서 161페이지 보면 이렇게 NC 소프트는 대한민국과 해외를 매출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게 요거는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PC 매출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PC 매출이나 기타를 발라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단 NC 소프트 2019년의 경우 매출은 국내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270페이지를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또 공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건 온라인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이고, 요거는 모바일 게임이고, 그래서 국내 및 해외를 역시 합쳐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계산을 했냐면 간단하죠. 아까 국내 전체 매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전체 매출에서 여기 PC 게임 매출을 국내를 빼버리고, 요 기타 요거를 빼버리면은 요 모바일 국내 매출이 나오겠죠. 그죠? 해외 매출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NC 소프트의 경우 2019년의 경우에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은 9,90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을 제가 추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죄송합니다. 이건가? 요 숫자를 아까 얘기한 대로 모바일 인덱스에 나오는 NC 소프트의 시장 점유율로 나누면 NC 소프트가 공시한 모바일 게임 매출, 국내 매출 수치를 이용한 전체 시장 규모를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요게 계산을 한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요걸 계산을 했더니 약
4조 6천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의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뭐냐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여기 쫙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이 나와 있고요. 국내 해외로 그대로 구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국내 것만 더하면 국내 매출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게 6,300억인가요? 6,3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넷마블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석만 제대로 읽는다면 상당히 쉽게 국내 매출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했더니 이거는 5조 4천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본 게 넥슨입니다. 넥슨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넥슨의 홈피에 들어가서 그 감사 보고서를 다운 받아서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라고 나오죠. 코리아 모바일.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죠. 그래서 요것을 역시 연중 평균 원엔 환율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시장 규모가 한 5조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의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이 여기 페이지를 제가 안 썼네요. 모바일 그 컴투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역시 게임 부분이 나오고 모바일 게임 부분이 나오고 내수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국내 매출이죠. 그래서 요 숫자를 이제 갖다가 써, 여기 썼군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썼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4조 9천억. 그죠? 그래서 이 한 네 기업 제가 구할 수 있는 네 기업의 자료를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 21 시장 점유율 21.5%, 그다음에 넷마블 11.7%, 넥슨 5.1%, 컴투스 1.9%를 그러면 이제 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해서 시장 규모를 2019년 국내 모바일 게임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한 약 4조 9천억 정도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의 경우에 실제로 사업자들이 공시한 국내 매출 자료를 이용해서 시장 규모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4조 9천억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컨텐츠 진흥원에서 공시한 것보다는 발표한 것보다는 낮고 다른 기관들이 공시한 것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수준의 숫자를 구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슈가 뭐냐 하면은, 그럼 이런 그 한 5조 가까이 되는 4조 9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인앱 수수료 시장이 이 게임 업체, 모바일 게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아까 30%니까 여기다가 30%를 곱하면은 시장, 이 인앱 결제 수수료 시장은 약 1조 5천억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2019년에. 1조 5천억을 이 기업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라는 것을 이제 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좀 잘 나가는 기업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장된 기업 중에 좀 잘 나간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인앱 수수료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를 봤고 또 다른 건 그것보다 하위 기업들이 그렇지만 그 기업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기업이죠. 왜냐하면은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이 하위 기업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고 그 소스를 여기다 비고에다 다 적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잘 나가는 기업 NC소프트, 넷마블, 컴투스죠. 이제 컴투스가 시장 점유율은 1.9%인데 이게 왜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이냐면 제 관점에서는 모바일 매출이 거의 99%에 해당해요. 이 두 기업은 모바일 매출 비중이 그것보다 작은데 이거는 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유형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고 모바일 매출도 제가 직접 공시한 거와 추산한 거를 추정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고요. 요 NC소프트보다 넷마블의 모바일 매출액이 큰 건 여기 해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매출 비중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컴투스가 99.1%.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비용이 여기 보시면은 크죠. 근데 이 영업비용 중에서 이 인앱 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냥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인앱 결제 수수료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볼 때 다른 주요 항목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필수적인 비용 요소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개발업체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 급여거든요. 그래서 종업원 급여와 비교해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개발비와 비교해서 인앱결제 수수료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먼저 종업원 급여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모바일 전체 매출 중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앱 결제 수수료는 그냥 정액으로 30%로 그냥 때려지니까 이 비중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종업원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비중이 자꾸 커질수록 이 종업원 급여는 떨어지죠. 종업원 급여는. 왜냐하면은 이 모바일 비중이 자꾸 커질수록 결제 수수료는 필수 불가결하게 나가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것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버퍼가 있는데 비해서 이 기업들은 버퍼가 없기 때문에 이 종업원 급여는 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비율을 보시면은 이 인앱 결제 수수료는 종업원 급여의 243%, 2019년의 경우에 243%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영업 비용을 보시면은 여기 종업원 급여가 영업 비용이 이게 모바일이죠. 영업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앱 결제 수수료 영업 비용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모바일 매출이 커질 비중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40.6%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인앱 결제 수수료가 잘 나가는 상위 모바일 게임 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용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업비용 대비 잘 나가는 콤투스라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모바일 매출 비용이 99.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비용 대비 인앱결제 수수료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40.6%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 요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타이포가 조금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아까는 그 종업원 급여하고 계산 아까 종업원 급여는 임원 급여는 제외한 겁니다. 임원 급여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종업원 급여를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업원 급여 대비 얼마인가를 본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연구 개발비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모바일 비중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앱 결제 수수료가 연구 개발비의 240%에 해당하는 비용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 잘못됐는데요.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높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컴투스가 99.1%니까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보다 인앱 수수료가 매우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업비용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 여기죠.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작아지죠. 연구 개발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업 비용 대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앱 결제 수수료 비중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게임 업체에 있어서는 인앱 수수료가 굉장히 큰 비용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업체들이 사업 보고서에 직원의 평균 급여를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인앱 수수료를 부담을 하는데 인앱 수수료 가지고 과연 얼마를 고용할 수 있느냐. 이건 이걸 본 거죠. 근데 컴투스가 이제 99.1%니까 가장 높은데 컴투스의 경우에 보면은 임직원의 종업원 수가 940명입니다. 2019년에 940명인데 그 컴투스가 지불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없다면 얼마의 추가적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느냐. 2221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용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기업들만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거죠. 그죠? 이게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이 조그만 기업에서 제2, 제3의 NC소프트나 넥슨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서 좋은 게임 컨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기존 사업자들도 혁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정부도 정책을 지원할 때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텐데 이 기업의 현황은 어떤가 뭐를 알기 위해서 일단 뭐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게임 백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모바일 게임이 이 게임 백서가 표본 조사를 한 건데 응답을 한 모바일 게임 업체가 여기 314개로 나오죠. 314개인데 이 사람들이 이 게임 백서에서 뿌린 게 이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은 여기다가 나누기 이 비율 1.96 그러니까 곱하기 1.96을 하면은 대체로 2018년입니다. 이거는 18년 자료인데 18년에 전체 모바일 게임 업체 수는 한 623개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623개는 합리적인 추정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에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들에게 300 몇십 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당신들이 2018년 현재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각 기능별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2018년 현재 모바일 게임 업체 평균 필요한 신입 인원 수는 약 1.9명이다라고는 답변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백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신입 사원은 한 1.9명이 필요하고요. 요 근거 여기다 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경력 사원은 몇 명이 필요하냐 설문 조사를 했더니 약 2.4명이 나온 거죠. 2.4명이 나. 그러면 아까 그 40%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모바일 게임 업체의 평균 또는 그들이 원하는 직원 수는 몇 명이냐? 우리가 4.3명으로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4.3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다음에 이제 매출도 봤더니 당신들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느냐 그랬더니 5억 원 미만까지 합이 49.7%니까 이게 약 5억 원이라고 보고 이게 2018년 서베이 데이터니까 2019년에 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률을 곱하니까 한 기업이 중앙값을 갖는 기업이 약 매출이 한 5.26억 원, 한 5억 원 정도 매출을 하는 그 기업은 한 4.26명의 직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여러 한 600여 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아까 그 말하는 40%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40%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은 특성이 뭐냐? 종업원 수 약 한 4,800명 정도 필요하고 매출을 한 5억 원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다. 게임 업체들이다. 매우 영세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얼마나 영세하냐 하면은 이 기업은 아이톡시라고요. 그래도 상장된 기업입니다. 근데 상장된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일부 상위 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적인 시장 구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상위 업체인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은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게임 업체의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업은 아까 얘기한 매출 5억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죠. 상장도 시켰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매출 38억을 2019년도 했고요. 종업원 수는 18명입니다. 이런 기업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컴투스하고, 컴투스는 그래도 상위 기업이니까, 컴투스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베스파, 썬데이토스, 넵튠, 그래도 하위, 상장 기업이지만 하위 기업이고, 종업원 수로 따지면 컴투스가 한 940명인데, 얘네들은 318명, 274명, 35명이고요. 우리가 가상하고 있는 그런 그 스타트업은 4.3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19년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1.9%인 컴투스보다 규모가 작은 상장 기업의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미미하거나 적자의 상태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얘네들을 봅시다. 얘네들을 보시면은 컴투스는 1.9%인데 그래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컴투스는. 그런데 그 밑으로 상장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기업들은 두 개 기업이 영업 적자고요. 한 기업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된 기업도 이런 현황인데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작은, 그렇죠? 스타트업을 얘기할 때는 4.3명을 가지고 과연 이런 비용 제약 조건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하위 게임 업체에 대한 분석인데요. 가상 기업이 30% 수준의 게임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매출이 5억인데 여기 30% 내야 된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출액에 대해서 비용 구조가 1.6억이에요. 1.6억을 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그리고 실제로 찾아봤더니 컴투스 이하 이 하위 기업들도 상당 수준의 지급 수 근데 이 지급 수수료는 게임 수수료하고 달라요. 지급 수수료에는 게임 수수료 플러스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게임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업들은 4.3명인데 이 4.3명에 대해서 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직원 급여. 그래서 임직원 급여를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요 세 개 기업 상장 기업 중에서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가장 인건비가 적은 회사를 찾았더니 베스파예요. 베스파가 얼마를 주느냐? 4,300만 원을 줘요. 연 4,300만 원 평균으로. 그 4,300만 원을 우리가 이 4.3명한테 준다면은 우리가 이 스타트업의 인건비 비용 구조, 그러니까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인건비 구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곱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가상기업도 최소한 종업원 급여 수준의 지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 계산, 연구개발비도 가장 작은 수준을 적용했고 인건비도 가장 작은 수준을 했더니 가상기업의 경우에 즉 매출이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나는데 요 세 가지 비용, 다른 비용 다 제외하고 직원 급여, 연구개발비 그리고 게임 수수료, 요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이미 매출의 73.8%가 날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익을 내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가장 필수적인 비용 요소만 가지고도 73.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매출이죠. 매출액이 한 5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더해봤더니 매출의 73.8%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요거 갖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애초에 시작하고 있고 그 요소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지급 수수료죠. 지급 수수료가 이제
이거 아닙니까? 지급수수료인데 연구개발비보다도 굉장히 크고 인건비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비용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혁신을 통해서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비용 구조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태계죠. 그래서 생태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게임 개발업체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게임 개발업체가 있고 이걸 받아갖고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한 업체고요. 이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구글과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구글과 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인앱 수수료를 주고받고 결제를 하는 이게 이제 생태계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40%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등에서 슈퍼스타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또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들이 또 다른 혁신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순환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30%를 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구글과 애플의 해외 자회사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떤 소비자가 게임을 다운받으면 그 게임의 제공업자는 구글 코리아나 애플 코리아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 그 영수증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애플의 유통 사업자입니다. 이게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 LT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르지만 애플의 해외 자회사인 유통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의 경우에도 여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구글의 경우에도 구글 코리아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계약을 하는 거냐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자회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한 1조 5천억에 해당하는 그 규모가 바로 이들 회사의 해외 자회사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본 게 선행 연구에서 그러면 구글의 경우에 그 넘어가는 회사가 구글 싱가포르인데요. 구글 싱가포르 이게 이제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인데 싱가포르 유한회사도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같은 곳에 규제기관에 그 파일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걸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매출이에요. 이게 매출을 구글 싱가포르의 매출이 100%라고 보고 재미있는 것은 구글 싱가포르의 비용 구조가 굉장히 이게 높죠. 96.8%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구글 싱가포르는 이익을 별로 못 내는 회사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구글 싱가포르의 재무제표만 보면은 아 거기는 30% 받아가지만 30% 이 중에 일부입니다. 매출에 받아가지만 비용 구조가 높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라고 하는 그 이익 이전 구조거든요. 이게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홀랜드 더치로 넘어갑니다. 더치로 넘어갔다가 아일랜드 자회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더치 회사의 규제기관에 가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관계회사죠. 관계회사인데 보니까 여기서는 영업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은데 그 영업 낮은 이익이 갑자기 그 모회사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여기 영업이익이 3.2%였잖아요. 근데 3.2%인데 세제 혜택 줘갖고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거의 0.0001%예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거에 모회사로 가서 이게 구글 네덜란드 LTD죠. 거기 갔더니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99.9%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게임 수수료가 실제로는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아마도 그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아일랜드 언리미티드로 이전된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30%가 인앱 수수료의 30%가 환류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결론을 내렸고요. 아, 이 결론이 사실은 모든 걸 요약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거의 근거를 아까 그 자료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서베이 위주의 분석이 아닌 상장 게임 업체의 재무제표 공시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추정한 2019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약 4조 9천억 정도 된다. 모바일 게임 업체 매출의 30%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형태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때 이 규모는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위 모바일 게임 업체, 아까 얘기한 대로 NC소프트와 같은 그런 업체들을 보면 매출 중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 대비 종업원 급여나 연구개발비 비중은 낮아지나 인앱 결제 수수료 비중은 높아진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인앱 결제 수수료 지불로 인한 비용 부담이 종업원 급여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이것이 아주 영세한 스타트업에 적용됐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매출이 대부분인 컴투스 시장 점유율 1.9%의 경우 2019년 인앱 수수료는 종업원 급여의 급여나 연구개발비의 약 2.4%에 해당하는 비용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19년 모바일 게임 시장은 상위 13개 업체가 매출액의 59.5%,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5%를 약 600여 개의 업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00여 개 업체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가상기업, 아까 얘기한 매출이 한 5억 정도 되는 그런 가상기업은 매출 5억, 종업원 4.8명으로 매우 영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3-3, 하위 모바일 게임 업체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장 기업인 베스파, 썬데이토스, 넵튠의 2019년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거나 적자다. 심지어 상장된 기업조차도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들 세 기업의 지급 수수료는 영업비용 대비 19.4%에서 49.7%에 이르고 있어서 이 인앱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큰 비용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3-5. 세 기업의 지급 수수료는 종업원 급여 2.4배, 2.8배, 연구개발비 3.4배에서 4.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4-1은 중앙값에 해당하는 기업, 우리가 분석하는 기업이 가상 기업의 비용 요소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첫 번째 인앱 결제 수수료, 종업원 급여, 연구개발비 세 가지 비용만으로도 약 70 영업 매출의 73.8%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앱 결제 수수료 2.58억 원, 이건 가상의 비용이겠죠, 물론. 매출액의 30%로 잡으면 종업원 급여에 버금가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 요소다. 이걸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상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인앱 결제 수수료는 구조적으로 적자 구조를 초래하는 회피 불가능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모바일 게임 산업을 포함한 컨텐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소한 모바일 게임 산업의 경우 평균의 스타트업의 비용 구조는 애초부터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용 구조를 초래하는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주요 비용 요소가 인앱 수수료가 되고 우리가 이 인앱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토론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토론은 미시간 주립대 경제학과 최재필 교수님, 법무법인 SN 정종채 변호사님, 스타트업 뒤끝 대표 권오현 대표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신산업제도과 김준모 과장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진성철 과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론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정윤혁 교수님과 이태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6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종합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 역할을 맡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무대 앞에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 네 분이 여기 나와 계시고요. 저희는 비교적 좀 가깝게 앉았기 때문에 부득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토론자분들은 제가 토론을 하면서 한 번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미시간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이신 최재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정종채 변호사님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 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 진행하시고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나온 두 분 예, 과기중통부의 김준모 과장님 그리고 방통위 진성철 과장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 두 분은 경영학이셨는데 토론자들은 경제학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 또 스타트업 업계 분들 또 정부 쪽 그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학술 토론회와 달라서 예, 앞에 경학 교수님들은 이제 그 실증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참 잘 보여주셨는데 이 토론 순서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질문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예, 경제학적으로 또 법이론적으로 어떤 식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지 그리고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정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1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토론자가 많으시고 또 발표자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5분에서 6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시간 주립대 최재필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최재필 교수님은 경제학, 특히 경제학 중에서도 이러한 시장 이슈를 다루는 산업조직론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신데 지금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최재필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미시간대학교와 연세대 소속 최재필입니다. 발제대 분들께서 이미 발표하셨듯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 하지만 이들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무한 상태인 상황에서 정부 특히 공정위가 개발 필요성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경쟁적 책 관점에서 공정위가 만약에 이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서 접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를 짧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법 회사들은 그 산업의 특성 및 상황을 실제 대지나 기업의 내부 문건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하고 또한 정확한 사실 기반이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제3자로서 저는 그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일반적인 이슈들을 그러니까 원론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앱 시장은 국제적인 시장이며 구글의 앱마켓 정책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이슈는 한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 정책 관점에서 기본 이슈는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도한 수수료고요. 즉 이제 구글이 30%를 이제 떼어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계약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 앱 시장의 활성이겠죠. 하지만 앱스토어 성격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경쟁 앱 시장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 앱 시장에 들어가면 모든 앱들이 있는데 굳이 다른 앱 시장을 뭐 불편하게 갈 이유가 없으며, 또 모든 소비자들이 구글 앱 시장을 사용하면 또 앱 개발자들이 입장에서는 구글 앱 시장에 입장하는 것이 필수가 되는 이러한 이제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이제 고차가 되는 그런 경향이고요. 따라서 다른 앱 시장이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구글 앱 시장 이 두 개의 시장은 또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가 아이폰을 쓰게 되면 이제 애플 앱 시장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시장의 그러니까 경쟁도 사실은 이제 별로 무의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앱 시장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구글이 이 부당한 수단으로 경쟁 앱 시장이 개발되는 것을 이제 저지한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정이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 앱 시장이 부자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공정이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의 계약 조건이 왜 과잉 경쟁적이지 하는 이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격은 이제 개별 기업의 선택이라는 전제로 볼 때 특별한 이유, 뭐 예를 들어 시장이 전기나 수도 같이 보증 비용이 많은 자연 독점 산업이거나 아니면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품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가격 조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시 측정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부터 이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30%가 과연 과하다면 그러면 20%는 어떤지, 20%가 과하다면 과연 10%가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일단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도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왜 구글만 문제를 삼는가, 이런 이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플랫폼 시장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사실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떼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왜 구글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이제 문제도 제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모티콘 우리가 보통 이제 뭐 2천원 정도 주고 이제 사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구글이 이제 30% 약 600원 정도를 떼어가죠. 그런데 카카오톡도 약 40%를 또 떼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모티콘을 이제 개발하면 개발자는 약 600원밖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구글이 30% 뛰어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카카오톡이 40% 뛰어가는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부가 직접 이제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또한 그 국제 통상 문제를 야기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제 경쟁 정책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접근 방법은 이제 인앱 교체의 이제 강제성을 요구하는 계약의 반경쟁성을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이제 시장 지배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를 금지시키는 이제 배타적 거래장과 또한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타적 거래 조건과 같이 계약의 반경쟁성 여부는 경쟁법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합리적 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즉 그런 계약이 가지는 친경쟁적 효과와 이제 반경쟁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친경쟁적 효과를 봤을 때 구글의 앱스토어가 그런 계약적 조건을 보고했을 때 친경쟁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앱 시장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지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앱 시장이 금리를 통하여 앱의 뭐 품질을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숨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반경쟁적인 효과도 있죠. 비용을 소비자에게 증가시키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떨어뜨려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유인을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중요한 시장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경쟁기업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또 방향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분석의 초점은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제약적인 조건이 뭐 품질 보장이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 이런 보호 이런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신규 진입을 그러니까 진입을 막고 아니면 기존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제약적이고 경쟁을 촉진하면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적인 이제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더 이제 제약적인 방법이 이제 있다면 이제 지금의 계약은 이제 반경쟁적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구글의 내부 문서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부 문서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유인에 대한 이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접근법이 이제 그냥 저는 가장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이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이피 교수님은 이 구글의 웹마켓 관련된 정책 변경, 이게 그 결국 구글이 이 웹마켓을 이용하는 이제 많은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계약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경쟁 제한성 이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법무인 SN 정종채 변호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님은 이제 이 경제 이론적인 것을 이제 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인데 공정거래법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저희 토론자들은 자료를 좀 띄우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냥 자료를 없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지금 최 교수님께서 그 산업조직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 짚어주셨고 저는 그 법 적용 기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토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 전기통신사업법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은 지금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방향성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 여러 학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마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배력, 점유율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시장의 획정 문제가 아주 아직까지 논의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가 120년 동안 가져왔던 경쟁법의 우리 판단 기준들이 과연 4차 산업 모바일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자신이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앱마켓이라고 하는 모바일 생태계가 이제 승립이 돼가지고 된 지 한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특히 활성화된 지는 이제 최근에 그거였으면 특히 그 시장 도성 단계에서는 애플이 많은 기여를 했고 그리고 구글은 오히려 후발 주자로서 들어와서 이제 그 이노셔티브를 가지게 된 경우에 이렇게 아직 미완성적이고 변동하는 혁신이 있는 시장에 과연 공정거래법이라고 반독점이라고 하는 그 잣대와 칼을 들이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스탠스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시장을 앱마켓 자체로만 보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앱마켓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게 되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다른 문제는 뭐냐면 애플의 시장 지배력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특히 작년까지는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던 원스토어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18%까지 약진을 해서 오히려 애플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디지털 콘텐츠 전체에 대해서 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구글 정책은 사실 시장 지배자가 아닌 애플의 정책을 따라가는 측면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비시장 원래 그러면
원래부터 이 시장의 표준적인 경쟁 형태인데 그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만 못하게 하느냐. 물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특별히 의무가 부과되긴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글에 대한 규제 논리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전이되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앱마켓을 완전히 별도의 시장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쟁법적 차원에서 특히 미국 연방법원이 인정한 서브마켓 개념이 여기에 도입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ISO, 애플 모바일의 생태계에서 생기는 앱마켓 시장과 안드로이드 앱마켓, 그 모바일 생태계에서 나오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앱마켓 시장으로 경쟁법 차원에서는 양분해서 보고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ISO 시장 계열에서는 애플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 원스토어라든가 갤럭시 마켓, 그 다음에 구글, 사실 프로토콜에서 문제됐던 앱토이드 같은 또 별도의 각각 나라마다 그 유력한 앱 마켓 시장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구글은 충분히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지배적 사업자가 돼서 이 두 사업자에 대해서 모두 경쟁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불공정 거래의 끼워 팔기, 거래 강제 또는 경쟁 사업자 배제의 규제를 검토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왜 애플 계열과 안드로이드 계열이 바뀌느냐? 그건 시장에서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애플 계열의 모바일이 가격이 높습니다. 가격 차이가 체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애플은 모든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 과금을 했고 구글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두 시장이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시장을 서브마켓으로 보고 각각을 다 경쟁법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디지털 주권이 세미나 주제거든요. 디지털 주권의 문제는 사실은 GAFA라고 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라고는 거대한 미국 중심의 그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고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아일랜드에 그리고 구글 아시아는 싱가포르에 써 있고 거기서 약관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규정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상당히 된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조세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WTO 경쟁 라운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약관 규제법의 불공정 약관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대법원에서 약관 규제법과 관련해서 그 외국법을 적용하도록 준거법 조항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게 그 계약이 외국적 요소가 강한 경우에는 한국 약관 규제법이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판결이 있는데요. 그거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약관 규제법의 행정적 규제와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인식이고 두 번째는 요 앱마켓과 관련한 규정들은 순수하게 외국적인 요소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약관 규제법이 적용되는지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플과 구글의 그 의사결정 자료를 받아서 과연 반경쟁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충분히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승희 변호사님은 이제 공정거래법 또 약관규제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규제수단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저하고 제일 분야가 일치하는데요. 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사회자인 이상 이제 이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으로 이제 스타트업 대표께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스타트업 아까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이태희 교수님께서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드러내고 이제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 네. 영상은 저희가 연결을 못했고 이제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 토론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게임 서버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고요. 그 게임 개발사에게 서버를 제공을 하고 동시에 게임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고객은 게임 개발사이고 동시에 게임 유통사입니다. 이미 30%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플랫폼 수수료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은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수수료는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와 실물 거래로 나눠집니다. 게임은 구글과 애플 모두 인앱 결제의 30%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은 이미 최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음악이라든지 이모티콘 같은 것들, 가상의 아이템이 해당됩니다. 구글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애플은 30%를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다고 하는 것은 게임이나 실물 거래가 아니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애플은 30% 이미 부과하던 것을 구글이 자율로 하던 것을 애플처럼 우리도 30%를 받겠다.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현재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실물 거래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앱을 통해서 뭐 한우를 판매한다, 자동차를 판매한다. 이것은 구글과 애플 모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애플의 정책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둘 다 30%인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애플은 30%를 부과하고 구글은 부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구글은 애플처럼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무료로 공개했고 애플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도 애플이 더 나쁘고 현재의 정책도 애플이 더 나쁘지만 구글의 점유율이 높아서 약간 애플의 정책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게임 산업에 속해 있는데 게임은 이미 구글과 애플 모두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악의 조건을 게임 업계는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 구글과 애플 모두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판단과 업계에서의 반응인데요. 게임 산업은 전체 매출의 30%를 지급 수수료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15%, 애플 20%, NC소프트 35%, 네이버 15%, 카카오 8% 정도 되는데요. 게임 산업을 모바일 게임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0%의 매출을 제하고 회사의 그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생존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게임 개발사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 굉장히 영세하고요. 2019년 모바일 게임 전체 매출의 상위 1위에서 10위가 게임 산업 4.7조 원 중에 55%를 가져갑니다. 1위에서 100위가 전체 매출의 9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독식이 더 심해지는 것이고요. 이 30% 수수료를 버틸 수 있는 회사는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아닌 회사는 계속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매년 이 비율이 더 나빠지고 있고 아마 내년, 내후년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상위 독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어떤 법률로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최근에 지난달에 러시아에서는 이 최대 플랫폼 수수료율을 20%로 그 러시아 내에서는 강제하는 법안이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을 참고해 보면은 뭐 제가 입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정 최대 이자율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법정의 최대 이자율을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구글이나 애플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을 국내 안에서 국내법으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 수수료 특별법, 애플 수수료 특별법 이런 것은 제3의 특별법, 제3의 플랫폼이나 제4의 플랫폼이 나오면 또 다시 입법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최대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입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계가 할 역할은 아닐 것이고 입법 전문가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면 이제 차선책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외부 결제를 동시에 허용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 구글 결제, 애플 결제만 강제하는 것, 이것도 어떤 하나의 큰 문제인데, 만약 그 수수료율을 강제할 수 없다면 외부 결제를 동시에 허용을 해서 뭐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은 당신들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 비용도 지불하지 않겠다. 네,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차선책 두 번째는 이제 원스토어 같은 스토어를 키우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차선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직접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게임 개발사에 종사하고 많은 거를 하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법적인 전문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법적인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 예,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앞에 토론자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요.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 그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앱마켓도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바일 그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모바일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그런 유용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앱마켓을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목소리를 높이냐면,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협력적으로 그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다 같은 이제 생태계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국 모바일 생태계가 작동 가능하고 상생이 가능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플랫폼만 이익을 보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 생태계의 크기 자체도 그 생태계에 대한 참여자들을 줄여서 결국은 생태계가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구글, 애플보다는 사실 뭐 네이버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데 공정위가 뭐 조사도 많이 하고 또 규제를 하려고 그 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 독점에 따른 그 이제 이 이용자 후생 저하가 일어나는 시장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이 압도적인 플랫폼이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양면 시장적인 특성이 있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1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그 초과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거래 비용을 더 낮춰서 그 시장 진입을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고 또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다고 해도 막혀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든지 그 새로운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그 드리는데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다르다. 그 지금 그 앱마켓 같은 경우는 아까 정종철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 실제로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인 것이죠. 실제로 OS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앱마켓 자체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독점하겠다라고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 iOS에 대해서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점하겠다라고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탑재되어 있는 앱마켓을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용하게 되지 구태여 이제 경쟁 앱마켓을 그 이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또 기울일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이제 그 앱마켓끼리 경쟁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OS에 종속돼서 디바이스에 종속된 그런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수수료를 추구할 수 있고, 또 인앱 결제가 아니면 그 못하게 하겠다라는 소위 경제학에서 이제 지대 추구 같은 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른 그 경쟁적인 플랫폼에서 이런 정책을 취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공급자에게 더 좋은 정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 조정돼서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지금 앱마켓 영역은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구글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플이 지난 10년 이상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애플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고 구글에 대해서, 오늘도 주제가 보면 구글에 그 대해서만 이제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더 문제고요. 이것은 그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해서 구글이 더 문제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것은 그동안 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공정이나 규제 당국의 그 문제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구글의 그 인앱 결제 강제 그리고 30% 강제 적용하겠다는 거에 생태계 구성원들 스타트업들이 특히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 시장에서 그래도 다른 선택지로 우리는 저 구글 안드로이드를 우선해서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구글의 생태계를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그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들 게임사들이 기여를 해온 부분들이 그 일정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뭐 실망 내지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구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수수료 문제지만 지금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제일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구글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요. 지금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안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글이 전향적으로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스타트업과 그 생태계 구성원들과 어떻게 상생해 나갈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규제 당국의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규제 당국이 분명한 입장, 이것이 실제 제재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불공정 행위다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다 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이것이 그 용인될 수 있구나라는 그 좀 잘못된 사인을 시장에 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정책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관계없이 또 애플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 방통위에 진정을 내고 했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조속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공정위에서 지금 공정위에서 플랫폼 규제법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의견대로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왜 애플의 그 이 앱 스토어에 대한 거를 그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의 목적이 그런 그 이제 가맹 그 한 업체와 플랫폼 간의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거를 규율을 하는 건데 공정위가 그것이 앱마켓에 적용된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앱마켓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법을 왜 추진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랫폼 규제 논의도 앱마켓을 포함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미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로 뭐 아까 그 정종철 변호사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약관 규제법이나 일반 그 공정 거래에 관한 그 법률 등으로 충분히 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제 당국이 이번에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코리아 스타트 포럼에서 이제 사업자와 또 정부 이해관계인들을 또 연결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답변하실 분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이슈가 잘 아시다시피 가파는 다 미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조금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게 좀 많이 다르고요.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 이제 러시아, 중국 이런 중국 IP 서비스를 막아버리는 나라니까 좀 다르고 이런 데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유럽연합하고 또 우리나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가파뿐만 아니라 뭐 OS나 이 앱마켓은 마찬가지지만 다른 어떤 검색이든 전자상거래든 뭐 SNS 이렇게 다 미국 기업에 점령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내 토종 기업들이 그래도 이 약진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의 논리를 또 한국에 그대로 가져온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면 결국 N사와 이제 K사가 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또 이 아이러니컬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처할 땐 꼭 경쟁 당국과 이 IT 관련된 규제 당국이 코옥을 해서 함께 솔루션을 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IT 당국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자만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씩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김준모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디지털 신산업제도 과장입니다. 방금 홍대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슈는 그 ICT 정책 전반을 다루는 저희 과기정통부나 과기정통부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장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쟁법 전반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세 부처와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이 토론의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부처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공유하고 있고 그 관련된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뭐 규제 당국은 아니고 저희는 ICT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부처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능과 관련된 제도를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슈 자체가 저기 7월 들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구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본사와의 관계 때문에 최근에서야 뭐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은 뭐 기자님도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나 관계자분들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 이슈가 제기됐던 초기부터 이러한 그 구글의 그 정책의 변경이 실제로 구현될 경우에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홍정민 의원실 쪽에서 7월 28일 국회 때 저희 과기정통부의 그 공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외에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그 저희가 실태조사 그러니까 저희 이번 그 구글의 정책이 게임에서 디지털 앱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에 이 디지털 앱 시장에 미치는 앱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해서 9월 1일부터 현재 그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글 애플을 포함한 그리고 원스토어를 포함한 주요 앱스토어 사업자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앱 시장이 확대됐을 때 영향을 받는 여러 업체들과도 직접 간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토론회 때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은 어쨌든 구글이라는 매우 강력한 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는 해주시지만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발언을 자제해 주셨다고 하는 하는 스타트업 많은 스타트업이나 앱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어서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태 조사 빨리 마무리해서 저기 국회나 언론이나 여러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공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대안에 관계부처들 뭐 여기 지금 공정위 방통위 저희 얘기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디지털 앱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화체육부나 이런 여러 부처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들과도 그 시태 점검 내용을 공유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글 쪽에서 지금 이 정책을 언제 시행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 코리아도 모르고 저희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이 시행이 좀 딜레이 되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서 여러 발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지정해 주셨지만은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어떻게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런 대안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홍정민 의원님을 포함해서 뭐 조승래 의원님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입법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입법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뭐 개별 입법을 따져보면은 좀 실현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한 검토는 필요한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참석하지 않은 공정위 포함해서 부처들이 다 공감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스타트업 익명 스타트업의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내 토종 앱스토어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그 로컬 시장에서 최소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부분도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업계 얘기 들어가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처 포함해서 관련 있는 부처들이 전반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좋은 대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기정통부는 아시다시피 ICT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데 사실은 사후 규제 수사는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야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 사후 규제 수사는 이제 공정위 갖고 있는데 이제 방수통신 분야에 또 사후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방수통신위원회입니다. 방수통신위원회가 많이 거론되는데요. 진성철 과장님께서 방통위의 현재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저희가 이제 조사를 앞서서 좀 조사 같은 설계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많은 참고 자료가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좀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인앱 결제와 이제 수수료 30% 부과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인앱 결제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위법행위를 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제 그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방침, 즉 인앱 결제 방식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사 제5 3호의 사인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적용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한 적용 방식이 사후 규제이고 또 이걸 금지행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법 사실들이 밝혀져야 하고요. 또 저희가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다소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글의 방침이 시행이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쟁이로 규율해서 한번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외에도 현재 지금 국회에서 그 홍정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엠마켓과 관련해서 그 뭐 개정안을 이제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러한 그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스타트업과 이제 국내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해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토론을 마쳤고요. 시간이 저희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발제자인 정윤혁 교수님과 이태희 교수님 간단한 코멘트 한 2분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말씀 있으셔서 그 외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구체적인 건 아니고, 가령 이제 저희가 플랫폼 얘기도 나왔는데, 플랫폼을 규제를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그죠?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 후생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소비자 후생에 반한다면 사실은 그 규제의 정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는 사실 구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는 구글 결제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해 결제를 실시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걸 한번 밝혀봐야 될 것 같고 또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건 또 하나가 혁신을 저해할 때 플랫폼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 혁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때는 공공 어떤 규제 기관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거기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플레이어가 사용자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구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아는, 좀 알려나가는 것, 그런 걸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또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 지금 뭐 규제기관, 사업자 얘기했는데 소비자도 힘을 보태서 같이 움직여야 이 좀 뭔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구글이 무서운 그 플레이어가 뭐 한국 정부보다 사용자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정윤혁 교수님이 이제 그 설문조사라든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소비자와 또 앱 개발자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이익이라든지 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태희 교수님 2분 내로. 네, 저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쟁법이라든가 시장 획정이라든가 정부 지원 규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이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그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제자 토론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인식이 좀 낮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다 소비자고 저도 그 구글 플레이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모티콘도 사고 앱도 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디지털 소비를 많이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에 이 애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앱스토어를 열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이 늦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어가 왔었고요. 기억해보면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앵그리버드를 한국에서 쓸 수 없었던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예, 이게 참 빨리 변하는 이 생태계인데 그만큼 또 정책 대응도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제와 토론자들 그리고 모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방청해 주신 많은 분들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홍정민 의원님 저 뒤에 계시는데 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또 마지막 또 이제 장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와주셔서 이렇게 많은 좋은
토론 얘기도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글이 이내 결제와 30% 방침을 정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제서야 사후 규제가 가능한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때 대처하기에 너무 늦고 이미 뭐 이내 결제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미국처럼 뭐 소송이 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이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나 근거가 좀 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그래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측정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도 뭐 미약하나마 이제 뭐 경제학적 지식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콘텐츠라는 것이 그렇게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사실 30% 가까이 올라간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 자체를 꺼려할 수 있는 당연히 소비자 후생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자들의 매출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정량적 어느 정도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신 오늘 이론적인 부분도 제시해 주신 오늘 학자분들 그리고 이 업계에서 또 법조계에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주시고 입법 새로운 그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통위나 그 과기부에서 이렇게 많이 애써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